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채널 방탄은 2013년 채널 슬로건을 국민의 한바탕 웃음으로 결정. 방탄소년단의 카리스마와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고 빵 터지는 리액션과 B급 코믹 액션으로 국민 예능감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채널 방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채널 방탄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다. 방탄소년단의 학식과 교양을 알아보는 추석 특집 방탄 자원 급제 문과 시험편. 문과 과거 시험에 이어 이번엔 무과다. 일곱 남자들의 코믹 발랄 리얼리티 추석 특집 방탄 자원 급제 문과 시험편.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의 팬 서비스 방탄 로또 쇼. 추석 특집으로 알차게 준비한 채널 방탄 지금 시작합니다. 날씨가 참 좋구만. 응, 네, 좋구만. 나도 하나만 주세요. 아이, 큰일 나요. 이런 날이 방탄 자원급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 오? 네. 자원급제요? 자원급제? 추석 특집 방탄 자원급제. 방탄소년단 일곱 도령은 세 개의 문과 시험과 무과 시험을 치러 진정한 자원을 가린다. 승점제로 진행되는 모든 경기에서 각 시험의 수석에게는 3점, 차석에게는 1점의 승점이 주어지며 가장 많은 승점을 모은 도령이 오늘의 자원으로 선정된다. 와우. 추석특집 방탄 자원급제. 자원급제 첫 번째 문과시험에 오신 일곱 도령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네. 그럼 문과의 첫 번째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과연. 짜라란. 과연. 짜라란. 자기 사랑으로 착사. 첫 번째 문과시험. 제작진이 준비한 동요를 듣고 자기 자랑이 넘치는 가사를 만들어라. 제한 시간은 10분. 빵빵 터지는 율동과 센스 넘치는 가사로 수석을 가린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스타트. 이제 내가 뭔가 1등을 그게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석 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났구만. 그럼 이제 발표 시간 가겠습니다. 야. 깊은 산속 옹달. 나 음이 잘못나왔는데. 깊은 산속. 아,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깊은 산 속 제이요 수석을 따가네요. 깊은 산 속 제이요 1등에도 1등하네요. 새벽에 호비가 촬영하러 왔다가 손쉽게 백화점 상품권 가져가네요.
아, 제비. 사람 많은 도시에 김섭진이 사네요. 사람 많은 도시에서 그렇게 잘 보이네. 수많은 사람들 눈 비비고 쳐다봐. 세수하고 거울 보면 고놈 참 잘생겼네. 내 전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방금 막내 전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얼굴도 괜찮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 댄스, 랩, 운동 못하는 게 없네요. 연단의 래퍼 대구 출신 민슈가 국가가 인정한 1급 신체 검사의 민슈가 가느난 좋지만 발다리는 튼튼한 국가 인정한 신체 검사 1급의 민슈가 국가가 인정한 1급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시죠. 용돈이 지민이 방탄에서 짱이죠. 매력 지민 없으면 방탄이들 힘들죠. 해낮에 지민이 방탄에게 다가가 돌아주러 왔다가 장원급제 하지요. 좋아요. 와, 이랬네. 와, 오그라들어. 아, 오그라들었어. 방탄비는 자기 자랑 넘쳐나서 지요. 모든 멤버 나보다 불쌍하게 보지요. 첫 번째 태형이 모든 게임 다 잘해. 모든 게임 모델 워킹 가지요. 한국 랩 1등 누가 와서 먹나요? 좁은 한국 목소리 1등 누가 와서 먹나요? 아, 새벽에 모니가 심심한데 일어나 목만 불러왔다가 다짱 먹고 가지요. 모든 도령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심사위원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진짜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매력 넘쳤어. 방탄 장원급제 문과 첫 번째 시험. 자석은? 지민 도령. 아, 축하드려요. 아, 지민 도령한테. 그리고 진! 이번 시험 차석은 두 명입니다. 야. 아니! 대망의 수석은? 수석! 전국도령! 전국도령! 아, 축하드려요. 문과의 두 번째 시험. 과연 짜라란 짜라란 방탄소년단 오행시. 이럴 수가. 두 번째 문과 시험. 제한 시간 3분 내에 방탄소년단으로 오행시를 만들어라. 기발한 주제와 예능감 돋보이는 문장이 심사의 기준. 문 띄워주십시오. 방송 MTV는 타.
탄탄한 친구들이 많다. 소식을 듣지 아니. 연직원지? 안. 안. 단조롭구만. 뭔 노래입니까 그게? 들어가시오. 이 말이 안 맞아. 들어가시오. 단조롭네요. 연을 기억하지 못했어 내가. 어렵더만. 아. 제 컨셉이 오늘 제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소개팅에 관한 그런 말씀. 띄워주시죠. 방! 방구 냄새에서 탄! 탄내가 나는 소! 소개팅력 어. 연말에 단! 단단한 방구 냄새 잘 맡았어. 다음은 없어! 아, 괜찮네. 아,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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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또 다른 교류, 새로운 문화적 교류를 위한 야. 그런 창의적인 오행시입니다. 자, 방! 방귀를 끼며 탄! 탄! 탄생한 소! 소 ですか? 년! 연말 시상식에 연말 시상식에 탄! 단군 할아버지? 뭔 소리입니까? 화장실에서 급한 마음을 느꼈던 그 3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소. 한번 띄우세요. 그 상담을 가이시오. 네. 방! 방광이. 탄! 탄탄하고. 소! 소변이. 연! 아, 연꽃처럼. 단! 단조롭구나. 이런 수가! 굉장히 제가 소변을 보면서 굉장히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그러시나 주희 속고 있는데 차석 갖고 그러시는 거 아니요? 개망의 수석을 수석 제이홉 도려 야 홉 도려 야루야 슈카오 에헤야 에헤야 야 이런 콘테너를 끝내 방탄 자원급제 문과의 세 번째 시험 시작하기 전에 네. 먼저 중간 집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석특집 방탄 자원급제 멤버들의 창의력 넘치는 글짓기 실력을 알아본 두 번째 시험까지의 결과 가사 만들기에서는 막내 정국도령이 오행시에서는 제이홉도령이 수석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승점 3점으로 선두 경쟁 중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문과의 세 번째 시험 멤버들의 그림 실력을 알아보는 문과 마지막 시험 제한 시간 10분 내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멤버의 얼굴을 그려라 얼굴의 특징을 잡아내는 표현력과 뛰어난 작품성을 중점으로 수석을 가려낸다 네, 제가 그린 인물은 제이홉인데요 네. 여러분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남들보다 살짝 긴 얼굴 네.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네. 제이홉은 절대 무슨 요일이냐 묻지 않아요 몇 요일이냐고 묻고 있어 무슨 요일이냐 그래서 이제 몇 할 때 딱 그 표정 그 눈빛 요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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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아 입술 봐 아 빨래 좀 해부려라 아 해부려라 해부려라 아 빨래가 좀 쌓여 있을 때 빨래 좀 해부려 네 아 이렇게 계속 끌고 있어요 그리고 몰라 뭐 끌고 재영아 빨래 좀 해부려라 야 빨래 좀 해부려 빨래 좀 해부려 야 빨래 좀 해부려 지민이가 화났을 때 살짝 이렇게 굉장히 자세를 많이 취할 때가 있는데 아, 네. 그때 지민이를 표현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지민이가 이제 살짝 인상을 찌푸릴 때 그 팔자주름 아시죠? 아, 아, 할 때 그 팔자주름과 디테일이 살아있다 눈가가 되게 붙어있네 그렇죠 네. 그리고 팝핀하고 있는 이 2두와 3두 바깥 어.
오, 지미 치고 너무 어깨가 넓은 거 아닌가요? 어, 아, 살아 있네요. 사실상 지미보다 잘생겼어요. 네, 맞아요. 작품명 전부 다 땄다. 작품명 전부 다 땄다고요. 저는 땄다. 저 진 씨, 제 네. 목은 어디 갔어요? 목. 목이요? 네. 어, 정말 비율이 안 좋아요. 정말 비율이 안 좋아요. 저 이 거스란 머리와 그 목이 점이 있어요. 아. 목에 점이 있고 정말 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린 건데 아무도 제 예술을 못 봤어요. 거울 봤어요? 네? 아, 인정합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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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정에 정색을 표현한 겁니다. 정색. 아, 괜찮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턱이 삐죽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멤버 형이 정색할 때나 혹은 이제 혼자 생각할 때 나오는 표정입니다.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레몬은 화날 때 턱이 삐져 나와요. 그렇죠. 네. 가자고. 세 번째 문과 시험 화 부분 자석은 제발. 정국구령. 기대되는데요? 차석 두 번째 추가구역. 야, 차석이라고요? 어, 구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음 나온 지민 노력 아니야? 이거 어? 사기예요 이거는. 제작진의 농간입니다 이거는. 농간했어요. 뭐만 하면 제작진 사기예요. 자, 다들 앉아주시고요. 네. 방탄 장원급제 과 세 번째 시험 대망의 수석은. 문과 시험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 좋았어. 아, 그럼 문과 시험에서 뵙겠습니다. Let's go! 추석 특집 방탄 자원 급제. 일곱 도령들의 깊은 학식과 기품 있는 교양을 알아본 첫 번째 문과 시험. 세 개의 문과 시험 결과 막내 전국 도령이 승점 4점을 쌓으며 단독 선두. 한편 랩몬도령이 3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장원급제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맞는 거 아니지? 그거 사온 거야. 깊고 진한 흑설탕의 단맛. BTS 흑슈가.